예, 앞에서 그 중국이 혹시나 경제 파탄과 더불어서 식량 난까지 나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일이 능히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중국의 그 최고급 지도부에서도 식량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주제는 터부. 터부라는 게 이제 금기죠. 할수 없는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도전을 하는 학문과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소수견해가 있습니다. 소수견해. 그 소수견해를 가진 사람은 어떤 때는 학대도 당하고, 그리고 구속으로 몰리고, 고립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그 세상에 관한 지혜를 이야기할 때,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한번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학문과 지식. 뭐 우리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편히 살고 있는 거죠.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아는 것이 힘인데 맨 처음에 학문과 지식이 없을 때 이것이 어떻게 발전했을까? 궁금증이죠, 궁금증. 도대체 해는 왜 떠떠지는 것일까? 밤은 왜 깜깜하고 낮은 왜뭐 이런 거? 왜 1년은 며칠이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그 선조들, 정말 수천 년전 선조들이 궁금해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서 밝혀낸 겁니다. 탐구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식과 학문이 생기는데 이것이 더 발전하려면은 기존 지식에 대한 의구점, 의문점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지금 아직까지 내가 공부한 이 지식이 맞는 거야? 틀리는 것 같은데? 이거가 설명이 안 되잖아. 이런, 그런 계속 그 의문을 제기하는 태도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 학문이 조금 권위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가 맞는다 치고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예,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학문의 속성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학문에 대해서 도발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학문은 누적적 과정이기도 하지만 맞아요. 이렇게 쌓아나가는 겁니다. 교수님이 여기까지 가르쳐 줬는데 제자가 공부해서 여기를 더 쌓아가고 그다음에 그 제자는 또 이렇게 쌓아가고 그래서 누적적 과정이에요. 그런데 학문은 혁명적이기도 하다. 오히려 혁명을 통해서 학문이 점프를 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즉, 과거의 패러다임. 패러다임은 뭡니까? 세계를 보는 관점이죠. 이걸 확 바꿔놔야지 설명이 잘될 경우가. 그러니까, 과거의 세상을 보던 관점에서 요만큼을 합친 것이 아니라 이건 다 없애고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었을 때, 새로운 걸 만들었을 때, 학문이 더 발전하고, 그렇게 보니까 맞아. 라는 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문은 혁명적으로 발전한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혁명적인 생각을 가진 지식인들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 예, 기왕의 지식을 무너뜨릴 때는 옛날에는 심지어 사형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시하는 것, 책은 다뭐 불도 태워지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죠. 목숨까지 각오할 용기가 없으면은 기왕의 기성의 권위에 도전할 수가 없었다. 예,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은 말이죠.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죠? 오늘 12월 16일 저녁 몇 시라는 게참 정확한데 이 달력을 만든 사람들이 이거가 그 로마 사람들이 만든 거죠. 율리우스력이라고 그럽니다. 율리우스력은 세상을 어떻게 보고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예. 해가 지구를 돈다라는 관점에서 만든 달력이에요. 근데 그 달력을 지금도 쓰는데 거의 지장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15세기 무렵에 용감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지구가 도는 것 같아. 별이 도는 게 아니야. 별이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도는 것이야. 그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뀝니다. 이거는 완전히 과거 것을 완전히 버린 거예요. 그냥 완전한 혁명입니다. 아니, 별이 도는 게 아니야? 지구가 도는 거야? 예, 지구가 돈다라고 해서 기왕의 패러다임을 그냥 100% 버리고 바꿨는데, 바꾼 거 가지고 설명하니까 더 설명이 잘 되더라는 그런 얘기죠. 학문이 그렇게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국 제가 유학 갔을 때, 정착 방법론이라는 과목의 첫 번째로 읽을 책이 그 자연과학 책이었습니다. 그 토마스 쿤이라는 그 하버드 대학 교수가 쓴 건데,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이에요. 과학혁명의 구조. 이런 책을 왜 우리 보고 읽으라고 했나 했는데, 아하, 학문이 발전하는 단계가 혁명적으로 뛰는 거구나.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것이 바로 그런 혁명적인
그러니까 파라다임이 바뀌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뭐, 코페르니쿠스를 보겠습니다. 얼굴. 코페르니쿠스라는 뭐 옛날에 천재죠. 그래서 코페르니칸 레볼루션. 그러니까 완전히 지구가, 그 천동설 지동설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지동설로 설명하니까 설명이 훨씬 더잘 되더라. 혁명적으로 학문이 발전한 것이죠. 여러분 그 유명한 갈릴레이 갈릴레오라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망원경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망원경도 발명도 하고 목성에 뭐 위성도 발견하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은 그 코페르니쿠스보다는 한뭐또한 몇십 년 후의 사람인데 코페르니쿠스가 다 맞아. 지구가 돈다고 생각하지 마죠. 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완전히 그 당시에 관념을 다 깨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추기경, 그 당시 카톨릭 시대죠. 갈릴레이 갈릴레오한테 그런 생각을 버리라고. 이 사람은 사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벨라르민 추기경은 그에게 코페르니쿠스적 우주관을 설파하려는 시도를 멈추라고 권했고 갈릴레오는 그것을 받아들여 그만두었다. 그러니까 학문이 이렇게 그 발전하려다가 뭐, 설 수도 있고, 이 같은 천재도 거기에 감히 도전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제가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 우리나라에도 이 책은 번역이 돼 있습니다. 이책 뭐, 번역본도 많아요. 이건 지금 제가 보는 건 김명자 교수가 번역한, 이 사람은 과학자죠. 숙명여대 교수했던 그 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번역한 과학혁명의 구조도 있고, 이화여자대학교 철학 교수가 번역을 했던 또 과학혁명의 구조도 있습니다. 이건 철학이기도 하고, 과학이기도 하고, 학문 발달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정착 방법론, 모든 학문 방법론 배울 때맨 처음에 읽는 책인데, 저도 이걸 그 한국에 와서 대학원생들한테 학문이 어떻게 발전하는가를 얘기하면서 이 책을 읽으라고 한 그, 뭐,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책은 뭐 흔한 책이니까 한번 그, 뭐 번역도 아주 좋은 번역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2013년에 이 책이 처음에 번역된 거고 50년 전인데, 아까 뭐 50년 기념으로 또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그 화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책, 뭐, 그 학문은 혁명적으로 발전한다. 기존에 있는 것을 다 틀리다고 하고 엎어쳤을 때더 좋은 이론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과학 얘기인데, 제가 그 광화문을 뭐 자주 갈 일이 많죠. 여러분 광화문 많이 갈 겁니다. 갈 때마다, 이게 보면은 이게 대한민국이 생긴 지 70년이 됐는데, 광화문을 보면 아직도 조선시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광화문을 상징하는 그두 동상이 하나는 이순신 장군 동상이고 하나는 세종대왕이에요. 그러니까 뭐 15세기, 16세기에서 사시던 분이도 500년 전 분들이죠. 그런 생각합니다. 아, 이 대한민국 1호 광장이 광화문 광장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동상을 세울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아직 없나 보다. 여기다 쓸수 있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찬성해야 돼요. 광화문 정도에 예, 모시려면은. 이순신하고 세종대왕 정도는 우리 국민들이 다 동의하는가, 예, 동의하니까 갖다 놓더라도 문제가 안 생기겠죠?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나라 아직 대한민국에는 광화문에 갖다 세울 분이 아직 없구나.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도구마도 있고, 뭐, 참, 패러다임이에요. 이순신, 우리나라 최고의 위대한 장군. 그리고 세종대왕, 조선의, 우리나라 역사의 최고의 그 훌륭한 왕. 그래서 이제 여기다 갖다 모셔놨습니다. 예, 최근에 제가 그, 예, 그러면서 그, 제가 이순신 장군 볼 때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사진 한번 보세요. 이순신 장군 아주 우람한 체격입니다. 키가 얼마나 될까? 예, 여러분, 뭐, 제가 그, 이 사람이 키가 얼마라고 쓴 거, 책으로 본것 중에서는 145cm라는 책을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여러분, 그 소리 들으면 조금 놀랄 거예요. 저는 그 책을 읽고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있나라고 생각을 하고, 사관학교에다 전화 걸었습니다. 그, 이순신 장군 연구하시는 교수님한테, 어떤, 내가 약간 좀 흥분해가지고 어떤 그 정신 나간 사람이, 키가 145cm라고 이순신 장군 그게 모독은 아니죠 사실은 뭐 작으면 모독입니까 나폴레옹 키가 컸나 그랬더니 몇 cm인지 모른대요 그런데 다만 그분이 알려주는 얘기가 있는데 보통 사람보다 많이 작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뭐 그런 거보다라고 지나다가 제가 뭐 이렇게 책 보다가 이순신보다 한 100년쯤 후에
조선시대 때 장정, 장정은 뭡니까? 젊은 군인들이죠. 젊은 병사들 키 평균이 한 150cm 정도 된다는 얘기를 보고, 아하, 145cm라는 게 정확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그 내용을 아시는 분이 어림짐작한 것 같다라고 나중에 얘기를 알게 됐고, 그리고, 그렇지, 키가 꼭 작다고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도 영웅이다 보니까, 키도 한 180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잘못된 상념이 박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이순신 장군은 왼손잡인가? 왜 그런 질문 합니까? 예,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뽑을 때는 이 손으로 뽑아야 되죠, 왼손으로. 여러분, 한번 광화문 가서 한번 보세요. 아마 옛날에 어머니들이 아들을 왼손잡이로 기르지 않았을 겁니다. 요거는 조금 좀, 칼집에 있을 때는 왼손에 들고 있는 게 맞다. 그래야지 오른손으로 뽑으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저는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 여러 개 내가 또 고민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앞으로도 해야 되는데, 예, 칼이 너무 좀긴것 같지 않아요? 칼을 들고 섰는데, 이순신 장군이 키가 작다고 그러지만은 거의 여기까지 오는 칼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고증을 제대로 고쳤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3년 전에 놀라운 책이 나왔습니다. 세종은 과연 성군인가? 어떻게 감히 세종이 성군이냐를 질문하는 책을 쓰느냐? 이분은 뭐 제가 그참 좋아하는 존경하는 교수인데, 이용훈 교수라는 분이 세종은 과연 성군인가? 예, 이분이 이책 중에 나온 얘기 뭐 잠깐만 하겠습니다. 미국 가서 노예 제도에 관해서 연구하다가 우리나라도 노예가 대단히 많았다. 뭐 조선시대 끝날 무렵에 인구의 30%그 이상이 노예였다라고 얘기했더니 미국 교수가 너희 나라 노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더래요. 노예의 원천은 범죄자입니다. 범죄자. 범죄자가 노예가 돼요. 그런데 노예는 지금 말로 하면 엔진입니다. 엔진. 기계예요. 노예가 많은 나라가 이제 농사도 많이 짓고 생산이 높아지죠. 그래서 옛날에는 노예를 다른 나라랑 전쟁해가지고 이제 이긴 나라가 진 나라의 남자들, 여자들 데려다가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노예 제도가 이렇게 그 고대부터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교수님이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노예가 뭐 오리지는 서양과 마찬가지로 범죄자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천민계층이 양반하고 결혼하면 해갖고 애를 낳을 수가 있죠. 뭐 결혼이 아니라 이제 양반과 천민 사이에서 애가 생기는데, 양반과 천민 사이에서 애가 생기면은, 그래도 그것을 양반으로 쳐주는 것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한쪽이, 그런데 어느 쪽이라도 상놈이면은, 그러면은 상놈으로 만든다라는 법이 세종이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은 세종 때부터 우리나라의 노예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뭐 그런 얘기 등등 해가지고 참그 우리 알고 있는 상식을 깨는 상념을 깨는 이런 책이에요. 저는 뭐이 책을 정말 이잘 읽었습니다. 아주 그 흥미를 느끼면서 감동도 받아가면서 그리고 뭐 워낙 그 이렇게 그 기존의 상념을 깨는 책들은 그냥 간단히 쓰면 안 돼요. 왜? 그냥 그대로 뭐, 그냥 도전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 이 방어를 하면서 쓰는 아주 그 노작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그 읽어보시기를 권유를 합니다. 예, 100% 무엇이 맞다라고는 이제 더 공부를 해야 되겠죠. 학문에 100% 맞다고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그 도발적인 질문을 했고, 이제 이것이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이용훈 교수보다 더 훌륭한 논리로 이것을 반박하고 더 좋은 자료를 가지고 이 책을 반박해야 될 겁니다. 아주 저는 그 탁월한 책이라고 생각하고 예, 읽은 독후감이 있습니다. 2020년 12월 30일 나온 지 1년도 안된 책입니다. 젊은 분인 것 같아요. 박종인이라는 분 저는 만나보지 않았는데 책 제목이 매국노 고종입니다. 매국노 고종. 제가 그 책도 이제 이거 과연 세종은 과연 성군인가? 이건 뭐 제가 아주 그 탐독을 했던 책이고. 그리고 매국노 고종. 이 책도 놀라운 책이죠. 예, 1년도 안된 책인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지도자, 매국노 고종. 아, 뭐 제목이 너무나 용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이 망했을 때 왕이 고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를 멸망케 한 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선을 일본한테 멸망케 한 사람, 그러면 이완용이라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건 어쩌다가 그런 일이 생겼을까가 궁금증입니다. 아니, 우리나라 더군다나 고종은 절대군주인데, 고종이 그 장관 보고도 가서 죽어 그러면 죽어야 됩니다. 독약 먹으려면 먹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그 앱솔루트 파워를 가지고 있는, 절대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 있었는데, 그 책임은 절대권이 없는 관리가 책임을 지는 건또 무슨 일이냐는 그런 거예요. 아, 이책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기 때문에 제가 내용은 말하지 않고, 너무나도 부패한 정권이다. 그리고 국방이 뭐냐, 국방이. 인구가 2천만이 넘는 나라에 군대가 만 명도 안 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나라 망해야 되죠. 고종의 부인이 민비인데, 자기 왕비가 궁전에서 외국 깡패한테 맞아 죽는 나라? 그게 나라면 맞습니까? 이런 그, 우리가 그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그 분노와 의문과 이거를 아주 대답하는 책입니다. 무너진 국방, 폭증하는 세금. 예, 그 옛날에 서양 사람들이 와서 한국 사람은 너무나 게을렀다. 일을 안 하고 전부 다 누워서 담배나 피고 놀기만 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게으른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돈 벌어서 뭔가 생기면 다 뺏기니까. 탐관을 이한테 다 뺏기니까. 그래서 차라리, 일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해서 일을 안 한다는 그런 글을 뭐 우리들이 그 외국 사람들이 쓴그 조선 마렵에 관한 역사책 보면 그런 얘기가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닙니다. 폭증하는 세금, 고통받는 백성. 그리고 뭐 최근에 읽은 고종에 관한 어떤 책은 고종이 매일 밤 3시, 4시까지 파티를 하고 그러고 자서 그리고 다시 아침에 이제 아침이 아니라 낮에 일을 다시 시작한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국민들은 이렇게 힘든데 파티 밤새도록 파티하고 이런 것들이 이것도 그 우리의 상념을 통념을 깨는 책입니다. 매국노 고종 한번 여러분 뭐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참 황당한 책인데 조선 레지스탕스의 두 얼굴. 이거는 2021년 11월 15일 나온 지한달된 책입니다. 제가 서점에서 이걸 보고서 서론을 읽고 사다가 그냥 이틀 만에 다 읽은 책입니다. 예. 그냥 뭐다 말해주면 여러분 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렸을 때 제가 학교 다니면서 이준 열사가 일본이 뭐 놈이라는 말 붙이지 않겠습니다. 강의니까. 일본이 한국을 이제 점령해가는 것이 너무나 분하고 억울해서 고종의 밀사로 파견돼 가지고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갔다가 참 우리 의견이 통하지 않으니까 분노해서 자살하였다. 활복 자살하였다. 우리 초등학교 때 선생님은 활복 자살한 다음에 그 회의장에서 자기 창자를 꺼내서 던졌다는데 우리는 다 맞는 줄 알았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뭐이 책도 그렇고 저는 뭐이책 읽기 전에도 알고 있었는데 가서 병사를 했고 병원에서 이제 수술 받다가 그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병사한 것이다. 근데 이제 그 병사한 것이 확인되니까 우리나라 학자들이 분노해서 화병이 나서 죽었다라고 했는데 그때 거기 신문에는 뭐, 암살당한 것도 아니고, 화병도 아니고, 병이 걸려서 수술 잘못해서 죽은 거라고 나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또, 뭐, 이거 아직 저는 100% 이걸 전문하진 않지만은, 고종의 밀서 도장을 찍고 왔는데 그 도장이 가짜라는 그런 설도 있고, 뭐, 하여간 우리가 공부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라고 알고 있는 것이 다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이 책의 제1장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이 망하던 날 아무도 울지 않았다. 뭐, 팩트겠죠. 우리 국민들이 조선이 망하는 날뭐 분노해서 아마 양반들이 울었을 겁니다. 뭐, 시일야 방성대국이라는 사설도 나왔는데, 엘리트들. 그런데 뭐,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그냥 평소랑 똑같았다라는 그런 참 놀라운 그런 책이에요. 여러분, 그 역사가 말이죠. 꼭 자랑스러운 것만이 역사가 아닙니다. 저는 옛날에 그 중앙청을 김영삼 대통령이 부신다고 그랬을 때, 이거 그냥 놔둬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거기 속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뭐 분위기가, 일제히 잔재니까 다 없애야 된다라고 하면서, 뭐,
돌까지 다 뽀개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우리 돌았나 주워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조선 레지스탕스의 두 얼굴. 여기에도 우리가 상념을 깨는 그런 좋은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더 최근에 나온 책이에요. 12월 1일 날 나왔으니까 나온 지한 보름 된 책인데, 이건 제가 지금 한 절반쯤 읽었습니다. 거짓의 역사와 위선의 한국 사회. 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타부가 있죠. 이승만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그러면 손가락질 받습니다. 박정희 칭찬해도 손가락질 받아요. 옛날에는 김일성 뭐라고 그래, 김일성 나쁜 녀석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했던 건데, 최근에는 뭐 북한을 불리하게 하고 김일성 욕하는 것도 또 못하게 하는 그런 이상한 분위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절대로 욕하면 안 되는 사람들 몇명 있어요. 김구. 뭐 최근에는 아니다라는 책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거짓의 역사와 위선의 한국 사회, 바로잡는 한국 현대사. 저는 이 작업이 지금 한국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이 마음의 계획하고 뭐 지금 집필을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한반도 100년 국제정치사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망하게 됐고, 그리고 6.25전쟁 치렀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나라가 가야 될지를 정말로 진솔하게 한번, 이렇게 그 국뽕이 아니라 우리나라 잘났다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렇게 옆에 있는 나라한테 당했는데 왜 당했는지 이런 것을 한번, 뭐 객관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한국 사람이 어떻게 객관이 있겠습니까? 국제정치라는 맥락에서 한번 써봐야 되겠다라는, 왜 왜곡된 것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는 그 왜곡을 상당히 해소해 준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제가 읽고 있는 책입니다. 예. 과학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죠. 예. 종말론적 환경주의라는 책을 제가 그 최근에, 지금 이제 이것도 아주 뭐, 저는 그한 번에 여러 권을 읽는 그런 독서 스타일입니다. 한권다 읽고 다음 책 읽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 여러 권을 그냥 잡스럽게 읽는 편이기 때문에, 종말론적 환경주의라는 책을, 이 사람은 말이죠. 그린피스라고 그래가지고, 그 환경 문제에서 세계에서 최고 가는 그게 기구가 그린피스죠. 그린피스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캐나다 대학 교수인데, 이게 가다 보니까 기능짓들하고 앉아있네 해가지고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쓴 책인데, 우리나라 그 이화여대 박석순 교수가 이 번역을 한 책입니다. 여기 이렇게 나오죠. 이 책은 내가 지난 50년 동안 환경운동가이자 과학자로서 환경에 관한 진실을 다면적으로 탐구하면서 축적한 지식이 정점에서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그리고 그들은 왜 보이지 않는 가짜 재앙을 만들어 세계 인류를 위협하고 문명 발전을 방해하려 하는가? 가짜 재앙, 보이지 않는, 이게 무슨 소릴까? 예, 오늘 말이죠. 제가 그, 뭐, 아침마다 이제 신문 인터넷으로 보는데, 중앙일보를 보다 보니까 거기 무슨 광고가 하나 떴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진 보시겠어요? 곰이, 그 어미곰이 새끼곰하고 이렇게, 새끼곰 두 마리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기후변화로 인한 북극곰의 위기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위기에 처한 북극곰을 정기 후원으로 도와주세요. 후원 신청하기 해가지고 우리가 돈도 보내고, 그래서 북극곰 살리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 책에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1973년 북극 인접 5개국,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소련, 미국이 북극곰 보호 조약을 체결했다. 이후 무분별한 사냥이 금지되면서 북극곰 개체 수는 계속 증가해 왔다. 곰이 왜 줄어드는지 아세요? 에스키모가 잡아서, 그리고 사람들이 가서 뭐 잡아서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1973년에 북극에 있는 그 곰들 사는 동네에 있는 나라들이 북극곰 못 잡는 법을 만들어갖고 곰이 부성부성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기후위기를 조장하여 금전적,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집단들은 개체 수가 줄어들었고 조만간 멸종될 것이라 선동한다. 앵벌이 하는 북극곰의 진짜 얘기를 알아본다라고 이 책에 써 있습니다. 곰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후변화로 북극곰이 지금 자꾸 줄어드니까 우리 돈 보내서 이걸 살려주자. 근데 지금 곧 방금 앞에서 제가 그랬죠. 보이지 않는 가짜 재앙. 북극곰이 몇 마리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안 보이는 얘기입니다. 안 보이는 얘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북극곰이 줄었는지 안 줄었다 그러면 줄었는 줄 알고, 늘었다 그러면 늘은 줄 아는 겁니다. 보이는 거.
아, 동네에 있는 새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못해요. 왜? 비둘기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습니까? 동네에 동물들 많이 늘어나고 있죠? 아, 하천이 더러워져서 물고기가 못 살고 새들이 못 삽니다. 예, 우리나라 홍제천 가보니까 물고기도 많고 왜가리도 많이 와 있더라고요. 안 보이는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안 보이는 것 중에 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산화탄소 안 보이는 것이죠? 이산화탄소도 북극처럼 안 보입니다. 산호초 여러분 봤습니까? 산호초? 지구에 산호초가 다 죽는다. 이 책에서 지금 제가 보고 얘기. 산호초의 이야기, 이산화탄소의 이야기. 여기 놀라운 얘기는 또 제가 며칠 전에 본 거는 우리 꼬마들이, 아, 탄소 중립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탄소가 모자라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얘기로는. 아, 탄소가 있어야지 또, 이 생물들이 잘 자라는 다는 겁니다. 아, 탄소가 지금 모자라대요. 탄소를 더 늘려야 된다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뭐 어느 부분인지 모르지만, 아, 여기 한번 볼까요? 북극곰의 개체수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탄소도 하여간 뭐 화석연료를 태울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기후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하는 주장은 이거는 낭설이다 이겁니다. 낭설. 그리고 이산화탄소 방사선 북극곰처럼 인간에게 보이지 않거나 멀리 있는 거 산호초 이런 거 가지고 전부 환경론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 가짜다라고 여러분, 이거 읽으면 충격받습니다. 뭐, 저는 뭐, 이쪽으로 그 조금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뭐, 외국 책도 보고 그런 편인데, 종말론적 환경주의. 그럼 이거는 무조건 틀리냐? 이건 무조건 틀리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가, 그린피스를 만들어갖고 세계를 구하겠다는 사람이, 이것들 보니까 돈만 밝히는 친구들이네? 하고 화가 나가지고 나와서 이런 거를 쓰고 있다라는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결론은 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 공부를 하고, 어떤 남이 견해도 그것이 주장이 근거가 있고 논리가 맞으면은 우리가 정말 그것을 이제,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것을 증명해내고 더 연구를 더해가지고 맞다 틀리다를 파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세상에 너무나 한쪽 견해가 압도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시점입니다. 소수 견해는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이런 그 학문적인 독재 이런 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최근에 읽은 책들 몇 권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는 시간으로 잡았습니다. 네, 뭐 저는 원래 국제정치학자이기 때문에 또뭐 다음 시간은 그 국제정치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